캘리포니아주의 한 요양원에서 주방 세제를 마시고 90대 노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주방 세제를 주스로 착각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첫 원숭이 두창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던 사망자가 원숭이 두창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서 시 전체 용수를 제공하는 정수장 시스템이 중단돼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한편 미 서부 지역에서는 100도대를 웃도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31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지난 2017년보다 9%가 상승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요양원에서 주스를 마시고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입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식기 세척액을 주스로 착각해 입소자들에게 준 건데요. 실수라고 변명을 했지만 입주자 가족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측은 해당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입소자 3명이 독성 화학물질을 먹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93살 거트루드 맥스웰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인은 알칼리성 주방 세제로 밝혀졌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실수로 주스 대신 주방 세제를 음료수로 제공한 겁니다. At this point, we don't think it was an intentional act by somebody trying to harm people. If it was, people were not being careful with the liquids and people suffered harm or death by it. That would be, of course, there could be a very significant lawsuit out of it. I mean, technically there is a thing in the criminal law called criminal negligence. 사건이 터지자 유가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입주자 가족들과 입주 예정자들의 비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세 명이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요양원 측은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영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No, the sales director did not mention the incident. They're concerned that the level of care is not adequate because issues like this shouldn't really happen. This is very major since it resulted in a death. 요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련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소자들의 안전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으며 요양원 측도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보건국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해리스 카운티 주민이 숨졌고 원숭이 두창이 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사 중이지만 만약 확인되면 이는 미국의 첫 번째 원숭이 두창 사망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원숭이 두창 감염 이외에도 심각한 질병에 시달려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In a patient that did test positive for monkeypox, it's our understanding this patient also had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and had a number of things going on. And I think that additional investigation is needed to know what role monkeypox may or may not have played in their death. So we'll be reporting that out as soon as we have more information.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텍사스주 사망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15명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망자가 보고됐다며 사망률이 적은 만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확인된 원숭이 두창 확진 사례는 18,4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시시피주 잭슨시에서 16만 명의 주민들이 물 부족을 겪고 있어 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시시피주 당국은 지난주 발생한 홍수로 인해 잭슨시에 5천만 갤런의 물을 공급하는 오비 커티스 정수시설 가동이 멈춰 식수와 화장실 사용이 제한되고 소방 용수 등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very different situation
from a boil water notice, which is also a serious situation which residents of Jackson have become tragically numb to. Until it is fixed, it means we do not have reliable running water at scale. Almost always something going on with the boil water notices, or now with this all of a sudden shortage. It's just kind of scary because we don't know if anything's going to get done or when it's going to get done. 주 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현재 소방서에서 주민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고 인근 지역 주요 정수시설은 잭슨시에 더 많은 양의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잭슨시는 지난해 겨울에도 추위로 인해 수도가 얼어붙어 주민들이 물 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번 주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미 서부 지역 일대에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인구가 가장 밀집한 20개 대도시에 오늘부터 다음 주 초까지 폭염 경보를 내리고 이 지역 주민 5,500만 명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샌디에고와 LA,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일부 지역에는 화씨 11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무더위를 예보했고, 이 더위는 평년보다 최대 15도까지 오른 데다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시애틀과 포틀랜드 지역의 기온 역시 평년보다 최대 20도 높아져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열사병 등 건강에 위험한 폭염이 닥칠 것이라며 노동절 연휴 기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31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구기관 브루킹스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녀 양육비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산층 부부가 2015년생 자녀를 대입 전까지 키우는데 한 명당 31만 605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난 2017년보다 9%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미국에서 자녀 양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로 나타났는데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식료품과 의료비 그리고 기저귀 가격 등의 증가도 양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정의 자녀 양육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부부 가운데 44%가 양육비 부담을 우려로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세 미만 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저널 수학과 학회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배터리 삼킴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어린이는 7,322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지난 9년 동안 두 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단추형 배터리로 인한 사고는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주 연령대는 5세 미만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의들은 아이가 단추형 전지를 삼켰을 경우 구토를 유발하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That can cause these batteries to go other places in the body, then we have to go fishing, finding them, and causes damage wherever it's going. 최근 오하이오주의 발버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바비 인형 안에 있던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꿀을 먹인 부모의 응급처치로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전봇대와 충돌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롤링힐스 지역에서 테슬라를 몰던 70대 여성 운전자 한 명이 전신주와 인근 주택을 잇따라 들이받은 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테슬라는 모델 3로 자율주행 모드로 놓여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속 80마일에서 100마일로 달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를 사칭한 여권 재발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사전 통지라는 이름으로 재발급 신청 사이트 링크와 신청 서류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클릭을 유도하는 해킹 메일을 적발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나 첨부 파일을 클릭할 경우 개인 신상 정보를 빼내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탈취한 금융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또 여권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사전 안내 서비스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지 않는다며 관련 이메일을 받을 경우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 법안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들과 만나는 등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산에 대한 차별을 막는 것이 목표지만 해법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정부 합동대표단은 오늘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관계자들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당장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에게 일단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으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해법 마련은 쉽지 않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미국 산업 보호라는 성과를 내세우고 있어 법을 수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보완책 마련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가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어 미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되면 전기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성 공화당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54%는 10년 안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고 강성 민주당원과 무당파라고 밝힌 유권자들의 40%도 10년 안에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6% 이상은 미국에서 정치 폭력과 분열이 2021년 초 이후에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앞으로 이런 분열은 몇 년 동안 증가할 것이라고도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논란이 확산되자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기소될 경우 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분쟁 전문가인 레이첼 클렌벨트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처럼 민주주의와 정부가 강력한 국가는 내전에 빠지지 않지만 국가기관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대금 지불 문제로 프랑스의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곧 겨울 에너지 수급을 고민해야 할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프랑스의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현지 시간 30일 기준으로 7월분 가스 대금을 전액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프랑스의 가스 공급을 점차 줄이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공급 전면 중단 방침을 내린 겁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은 텔레그램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가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고 프랑스 에너지 기업 ENGIE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을 비롯한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전날 올겨울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 에너지 배급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물량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산 가스가 끊길 수 있다는 에너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덴마크를 비롯한 발트해와 인접한 8개 나라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30년까지 해상 풍력에너지 발전량을 지금보다 7배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 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14시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의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들을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미흡하단 겁니다. 구속을 피한 배 씨는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채 서둘러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업무 추진비 2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경기도청뿐 아니라 카드가 사용된 식당과 카페 12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3일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법인카드 회계 처리 등을 담당했던 경기도 공무원 2명을 배임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배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선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공모 혐의를 부인해온 김혜경 씨의 혐의 입증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로 다가온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 뒤 배 씨와 김 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산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에도 4시간 넘게 의원 총회를 열며 격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지난 의총 결의대로 당원의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다시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오후 4시 반을 넘겨서야 끝이 났습니다. 새 비대위 체제를 놓고 격론이 오갔지만 결론은 그대로였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란 법원의 결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지금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도록 당헌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역시 비대위 출범 뒤 사퇴할 뜻을 내비친 본인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은 이미 결론이 난 것이라며 이견 표출은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의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사퇴 수습의 책임자가 될 수는 없다며 권 원내대표에 대한 즉각 사퇴 요구가 잇따랐고 새 비대위 체제는 법원에 당의 운명을 다시 맡기자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권발 막장 드라마를 정말 피치 못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속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는 것을 우려한 듯 친윤계를 비롯한 초재선 의원들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안도 없이 당을 흔드는 은행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체제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당 내부의 논란도 수습되지 않으면서 실제 비대위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력 수급 계획 초안이 나왔습니다. 1년 전 계획과 비교해보니 원전 비중은 크게 늘어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줄였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6.5%. 주요 10개국들 가운데 꼴찌입니다.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 비중을 2030년에 30%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전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이 결정이 불과 1년도 안 돼 뒤집히게 됐습니다. 에너지 정책 큰 틀을 잡는 10차 전력수급 계획 초안이 나왔는데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기존 30.2%에서 21.5%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신 원전은 23.9%였던 목표치가 32.8%로 급등했습니다. 산업부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는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줄였고 원전은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 계획을 고려해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럽 26.6%, 일본 12.5%인데 2030년 목표치는 40%에 이릅니다. 한국이 8년 뒤에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이 나라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핑계로 못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했겠다는 거. 이번 초안은 큰 변동 없이 정부의 최종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대만군이 대만 영공에 들어온 중국 무인기를 향해 처음으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만군 진만방어사령부는 무인기 한 대가 현지 시간 30일 오후 5시 59분 얼단지구의 해상통제구역 상공에 진입하자 실탄 방어 사격을 했고 무인기는 중국 샤먼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는데요. 대만군이 중국 무인기를 향해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처음으로 잇따른 중국 무인기 출현에도 군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대만 내 비판 압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얼단섬 경계초소에서 근무하던 대만군 병사가 상공에 나타난 중국 드론에 돌을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자 왜 총기로 격추하지 않았는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여성 부총리가 공공장소에서 느닷없이 원색적인 욕설을 듣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한 영상인데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앨버타주 그랜드 프레리 시청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마치고 승강기로 향하던 순간 한 남성이 비속어와 욕설을 섞어가면서 앨버타주가 고향인 프리랜드 부총리에게 앨버타를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캐나다 정부는 보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극히 충격적인 괴롭힘이라며 공인, 공직자 중 특히 여성, 소수자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이유로 이들이 점점 표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벼 재배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재배 중인 벼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 우주정거장 건설 작업의 일환으로 발사한 실험실 모듈 원텐에서 같은 달 29일부터 논벼 재배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중국과학원 연구원은 벼가 30cm 전후까지 자랐고 샤오웨이라고 불리는 작은 벼 외성도도 5에서 6cm까지 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번 벼 공개가 미국의 새로운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 발사가 연기된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이 우주 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남서부 지역에서 주민들 사이에 최고의 피서지가 있다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중국 충칭시의 한 동굴 앞 미로 같은 계단을 쭉 따라 내려갔더니 웬 테이블이 등장합니다. 지하 30m 깊이의 방공호 식당인데 환기도 안 되고 바닥이 미끄러운 단점에도 문전성시라는데요.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동굴 안의 기온이 평균 영상 16도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충칭시는 제2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총 106개의 방공호를 구축, 수년 전부터 시민들을 위한 이색적인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올해 충칭시는 1961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악의 폭염을 겪고 가뭄으로 수력 발전량이 급감해 전력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실행했었죠. 이 때문에 찜통더위를 피하려고 사상 최대 인파가 방공호 개조시설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 오클라호마 한 가정집 수영장. 10살 소년이 불이 나게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럴 것이 엄마가 수영장에서 발작을 일으켜 입사 위기에 처한 건데요. 위기일발의 상황. 당황하지 않고 엄마를 잡고 사다리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당시 소란을 들은 할아버지가 이 둘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침착하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현지 소방서의 명예대원이 된 소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생명구하기 상태까지 받았다니 정말 대견하죠. 알고 보니 소년은 지난해에도 엄마가 음식을 먹다 목에 걸려 질식했을 때도 하임리히법 응급처치로 구했다고 합니다. 외부 세계를 거부한 채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홀로 생활하던 한 부족의 마지막 원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도끼처럼 생긴 도구로 나무를 베고 있는 벌거벗은 남성. 브라질과 볼리비아 접경지대인 타나루 원주민 지역에 사는 종족의 마지막 생존자로 26년간 문명을 거부한 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브라질 국립 원주민재단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원주민이 지난 23일 평소 생활하던 오두막 해먹에 누운 채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남성의 주변에 밝은색 깃털을 남겨둔 것으로 보아 그가 죽음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60살 정도의 남성은 사냥을 하기 전 구덩이에 몸을 숨기는 습관 때문에 구덩이의 남자라고도 불렸는데요. 남성의 부족민 대부분은 1970년대 초반 땅을 뺏으려던 목장주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억소리 나는 화려한 슈퍼카들이 굉음을 내면서 도로를 질주하는데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서 람보르기니 등 170대 슈퍼카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당시 차주들은 우리 돈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입장료를 내고 침묵을 다지고 불을 과시한 행사를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이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차주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한 겁니다. 이번 일을 두고 현지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을 과시하려는 시민을 억압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푸틴은 대중 앞에서 불을 과시하는 러시아 억만장자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출발과 동시에 수십 대의 차가 접전을 벌이는데요. 순간 선두 그룹의 차량들이 커브 구간을 통과하던 도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비에 젖은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엉키면서 십상중 연쇄 추돌이 발생한 건데요. 대형 사고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나스카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포착됐습니다. 시합 전 드라이버들은 트랙을 몇 바퀴씩 돌아보고 트랙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들이 경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아찔한 사고로 우승권에서 멀어지자 중간에서 달리던 미국인 드라이버가 운 좋게 1위로 들어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